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좀 다른 거가 있어가지고.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 4, 3, 2, 1.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대 굿모닝의 이태영 전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주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왜 마스크를 끼고 있냐고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잖아요. 어제 제가 무상진단을 나주하고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용산역에서 KTX 탔는데, 예, 나중에 들어와 보니까 용산역에서 무슨 타는 냄새 같은 게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안녕하세요, 상가연합회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기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드리자 해서 일단은 마스크를 썼고요. 미세먼지 조심하시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벗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어제 그 KTX 타고 신용산역에서 집을 가는데 그 전철 요금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 그 영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이렇게 보고 나중에 뉴스를 들었더니 미세먼지 때문에 전철을 많이 권장하고 이 심지어는 그 자동차를 끌고 나오지 않게 해서 그런 매연조차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더라고요. 아, 굉장히 뭐 좋은 노력인데 너무 심각해서 예 어제 대중공차 예 공짜였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 심각하다. 이거 야 큰일이구나 생각을 좀 했는데요. 정말 정말 지혜를 모아서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할지 노력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방송을 시청하시는 애청자분들은 이 우선은 돌아다니실 때 마스크를 해서 폐에 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주제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어제 그러자도 그 나주에 명학해골이라고 사회적 기업을 다녀왔는데요. 이 사회적 기업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할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사회적 기업을 가져왔고요. 이 사회적 기업은 아직은 법인 기업이 아닌 그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느 기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같이 나누면서 어떤 혜택이 있고 또 어떤 인증 절차는 어떤지 이런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오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시는 분들 계신데 일단 내용을 좀즉 보면서 또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순서는요, 그 사회적 기업의 정의가 뭔지,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인정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얘기를 좀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R&D 전화 상담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잠깐만요. 여기 지금 채팅장이 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열겠습니다. 열렸네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보시면은 밑에 한번 표를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표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전통적인 비영리 그런 기관 또는 법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전통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를 추구하는 이제 그런 기업. 그런 기업의 그 차이가 있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사실 이 두의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수익 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것을 다 아울러서 사회적 책임을 행사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나가는 그런,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아까 이 대화창을 좀 잘못 건드려가지고 아이상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모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옆으로 좀 뺐고요. 이제는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그 사회적 기업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사회적 기업이 되면 무기한으로 사회적 기업을 누릴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은 3년에 한해서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면 3년 이후에 반드시 다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여기에도 잘 나와 있지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또 재화 및그 영업 활동을 통해서 그런 영업 활동을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천천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은, 다른, 그건 다 똑같은데, 법적 요건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수익 구조나 일부 요건이 좀안 갖춰진 기업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하고, 이 기업은, 아유, 감사합니다. 별풍선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요건이 충족 안 되는 이 기업은 향후에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이나 중앙부처장이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역경과부처형으로 나뉩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고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 기업을 우리가 할때 어떠한 것들이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우리가 유형으로 나누면 크게는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이 처음으로 말씀드린 게 일자리 제공형이고요.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형, 그다음에 요두 가지를 쪼가지고 혼합해서 할수 있는 혼합형.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더 포괄적이죠. 사회에 공헌하는,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형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율을 좀 따지기가 좀 어려운 그런 기업 형태를 가진 데가 있거든요. 목적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회적 기업 육성 전문위에서 결정하는 그런 기타형이 있습니다. 이게 떴다는데. 잠깐만요. 지금 보이시죠? 예. 좀안 보일까봐 걱정돼서 자꾸 누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그이 중에 그 일자리 제공형의 예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제공형에 그 일자리 제공형에 먼저 소개드릴 기업은 메자닌 IPA라는 기업인데요. 메자닌 IPA라는 기업은 그 새터민의 희망 일터를 제공해 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대부분 근로자가 새터민 탈북자들이죠. 탈북자들이 이제 우리 쪽으로 와가지고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전부 모이게 해서 이런 기업을 좀 만드셨고요. 그래서 주 제조업종은 이제 박스 제조인데, 이거를 지금 보면은 복지재단, 남재단이 SK에너지를 합력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도 한 50개 넘다 그러고, 이런 기업에 그 일자리 제공을 주고 있는 그런 데가 이제 일자리 제공의 사회적 기업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자리 제공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게 한빛예술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한빛예술단은 그 음악하고 예술 분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자들, 그러니까 시각장애자들의 전문 인력들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장애인 공연 예술 발전시키고 또 인재들 양성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기업이 이제 사회적 기업의 유형 중에 일자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제공형 외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또 사회 서비스 제공형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갖고 나온 기업은 이제 충남교육연구소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주요 사업이 느티나무 사업, 뭐 학교 지원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뭐 나무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지역 사업도 하고 교육 연수 뭐 이런 것들 시키는데 이 사회적 기업 비용은 갖고 있는 그 서비스나 재화의 물자를 그 지역 사회의 그 봉사 또는 그 취약계층 이쪽에 그 쓰는 이제 그런 그 사회적 기업의 유형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보실 때그 휴먼케어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농촌의 교사, 지역 주민, 지역 사회 이런 데 이제 교육을 필요하는 곳에 교육을 인력을 주고 더 적절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이 요양기관, 복지연구사업,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뭐 이런 쪽에 그래서 농촌의 희망을 찾아가는 일을 하는데 이런 기업이 사회 서비스 제공형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괄적으로 공헌을 하는 그런 기업을 지역사회 공헌형이라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어떤 큰그이 단위가 뭐 공동체라든지 이런 조합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 법인은 홍성 풀무 나눔이 영농조합법인인데 이게 지역농업 공동체고요. 이게 풀무법인과 친환경 농산물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이제 시설 기반, 인적 기반을 통해서 그 친환경 농산물 포장 그리고 도농 교류 사업 이런 것들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농촌 여성 인력의 생산 가공 활동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가정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도농 간의 생산 소비자 공동체를 구현하는 이런 공동체를 구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그 사회적 유형 중에는 그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저희가 이제 혼합형인데 이 혼합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자리 제공형하고 사회 서비스 제공형을 두 개를 이렇게 합쳐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형을 보시면은 오가니제이션 요리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주요 사업은 케이터링하고 레스토랑, 할머니 식당, 카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습니다. 그 취약계층. 취약계층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여성 이민 온 분들 또 경력 단절된 분들 또 장애인 뭐 이런 분들을 뽑아서 회사에서 근무를 시키고 그리고 이 여기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그 물자라든지 또 서비스를 이런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쪽에 이렇게 다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돌려드리는 이런 거를 말하는 게 혼합형이고요. 그래서 이 혼합형 중에는 이런 계층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한국 제가 장기 요양병원, 그러니까 좀 빈곤한 층이죠. 빈곤한 층의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뭐 서비스를 이렇게 해드리는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르신께는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효를 실천하고 저소득층, 고령자, 장기 실업자 이런 분들이 다 취약계층이거든요.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그 공헌을 하는 이제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형을 한번 볼까요? 기타형도 한번 보면. 기타형은 이제 여기 이제 아름다운 가게라는 형태의 불평선들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이게 좀 다음은 기타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름다운 가게 이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건 재활용인데요. 그러니까 사회 생태적 친환경이 번화를 추구하고 또 도움 손길이 필요한 데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 이웃단체들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시민단체인데 이건 단순히 물건 파는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증을 통해서 물품을 순환시키는 그런 우리가 이제 리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요새는 많이 나오는데 SCM도 그렇고요. 이런 쪽에 지역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지역층이 놀이단이라는 이제 문화 쪽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문화 쪽에서도 이런 기업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사업이나 교육 사업이나 디자인 사업, 네트워크 사업. 그래서 혁신적인 창의적인 교육, 혁신적인 공연, 그리고 디자인 사업, 뭐 이런 부분에 각 이런 데에 관한 그 문화적인 사업을 각각의 사회 각박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전개를 많이 합니다. 일본, 홍콩, 미국, 런던 이런 쪽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또 커뮤니티를 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 디자인한 문화예술 기업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기타 유형인데 이런 것도 사회에 굉장히 공헌을 하고 발전을 많이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타형으로 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공연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복지위원회 이런 데서 결정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타형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사회적 기업의 유형을 제가 이제 다섯 가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이 사회적 기업이 뭐 좋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공헌을 많이 하는데 혜택을 뭘 주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혜택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뒤로 넘어갔네요. 이 혜택은 그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인건비 부분. 인건비 부분도 예비적 사업기업은 뭐 1년째 70%, 사회적 기업은 1년째 6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지금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최저임금 물론 수준이죠. 그래서 인건비가 되어 있고 사업비 부담에 4대 보험료도 일부 보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들이 그 사회적 활동을 하려면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경영 활동, 뭐 노무, 마케팅, 뭐 회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도 사람들을 뽑아서 쓸때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월한 2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받고요. 4대 보험 물론 안 되지만 예비 사회적 기업은 기업당 1인, 사회적은 기업당 일반적으로는 3인. 이렇게 돼 있고 물론 이제 상세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 엑셀 자료를 드릴 텐데 엑셀 자료 보시면 더 상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개발비도 우리가 이제 R&D 비용 있잖아요. 이런 거 지금 제공을 받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가보니까 그 개발들을 하고 계신데 그 개발 기술 개발하면은 이제 기술 개발 과제도 있지만 이 사업 개발비가 그 사회적 기업의 사업 개발비가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은 그 개발에 들어가는 그 제반 초기 비용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은 연간에 1,000만에서 5,000만 원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ABC 단계가 초기 단계부터 쭉 있고 사회적 기업은 1,000만에서 1억 원까지 그래서 당업 단계별로 해서 물론 이제 자부담이 10, 20, 30은 늘어나지만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4대 보험 지원이 있고요. 4대 보험은 이제 지원한다. 4대 보험 가입 시 1인당 11만 7,580원 지원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혜택이 있는데 이 혜택을 좀 보시면 금융 지원도 있어요. 그래서 미소 금융 지원, 중기공인에서 하는 지원도 있어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이제 대출이 좀 중기공인상은 좀 큽니다. 기업당 45. 그리고 매출의 150%인데 이자율은 정책금리 선에서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혜택도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세제 지원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벤처를 자꾸 하려는 이유가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적 기업도 법인세 소득대가 3년간 그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지나고 나서도 50% 감면되니까 상당히 많이 큰 혜택이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문화세, 재산세 이런 것도 50% 이제 감면이 되고 부가가치세도 감면이 됩니다. 사회적 기능, 의료보건, 교육 용역 이런 쪽이 되고 기부금도 인정받고요. 기타 이 외에도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요한님도 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예, 반갑습니다, 요한님.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그 여기 이제 그 사회적 기업에서 만드는 인증을 받은 데서 만드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로 개척도 또 도와주고요. 또 자원봉사 이제 프로보노라서 미국의 이제 변호사들이 이렇게 만드는 용어인데 이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재능 기부를 하는 이런 자원봉사도 받을 수 있고 또 육성 지원 통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경영 컨설팅 이런 것도 또 혜택을 좀 받게 됩니다. 이런 혜택이 보면은 이제 여러 그 분야에서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목사님도 뭐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도 보시면은 이런 사회적 기업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알아보기도 하고 있는데 말씀도 드리고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 그 사회적으로 이제 뭐 영리보다는 물론 영리도 하면서 어떤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 사회적 기업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증 요건을 한번 볼까요? 아, 그럼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하면 인증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조직에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민법상 법인 조합, 그다음에 상법상 회사. 합쳐져. 상법상 회사는 아까 아시죠? 뭐 유한 한명 합자 주식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 그다음 합자 조합 특별법에 따라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그러니까 법인으로 만든 건 민법상이나 상법상 다 들어가니까 법인으로 만든 건다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기업을 받을 때는 법인으로 만들다 이런 얘기죠. 단체나 예 근데 이제 밑에 빨간 거로 만들면 사업 개인 사업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물을 염두를 두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뭐죠 그 정부 R&D 과제도 법인이 돼야 유리하고 뭐 받을 수 있듯이 개인 사업자는 불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래도 개인 사업자를 해서는 사회적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유념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뭐그 위에 대한 그좀 구체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공인법인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다 됩니다. 그리고 뭐 기타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근데 안 되는 부분도 이건 좀 염려 두셔야 돼요. 공공기관 출연, 지자체 출연되는 기업은 안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원래 이제 지자체나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의 조직 이런 조직이 되는 거 아닙니다. 사업단 개인 사업자 아까 말씀드린 안 되고요. 그 다음 대기업도 안 됩니다. 대기업과 대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법인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출자해서 만든 그런 회사들 이런 데 많죠. 그래서 그런 법인들은 제외가 됩니다. 유념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영업 활동에 대해서, 영업 활동에 대해서도, 왜냐면 이게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영업 활동에서 조건들을 좀 갖고 있어요. 요건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건 당연한 거겠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하거나 해야 되죠. 이거는 위에, 뭐 당연한 얘기고, 뭐 그런 목적을 갖고 해야 되는 건, 뭐 정관에 명시도 돼야 되고, 뭐다 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이제 요거 이제 구체적인 거 부분 들어가면, 영업 활동을 했을 때,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 활동을 이렇게 쭉 합산해가지고 봤을 때, 6개월 동안에 대한 총 수입이, 그동안에 고치대 발생한 노무비, 그죠? 노무비의 한 50%가 넘어야 돼요. 요게 이제 그 요건 중에 맞춰야 될 조건인데, 근데 예비적 사업계획은 이게 필요 없습니다. 예비적 사업계획은 바로 밑에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3개월 이상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서 매출만 발생하면 돼요. 요건 이제 사회적 기업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간의 의사결정 구조 이게 있어야 돼요. 정관 등에 이제 기재해야 되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회적 기업일 때는 의사결정기가 있어서 3인 이상 구성하고 대표자와 외부 이해관계가 참여를 꼭 해야 되고 지분 투자에 따른 일반 기업 임직원은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해야 되고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인증 일주일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회의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그 다음에 정관 규약 이런 것들은 뭐, 거기에 따른 데서 만들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법성 회사, 합자조합 이런 것들은 이윤 발생 시에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해서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정관증에 기재가 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유급 근로자가 뭐냐라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유급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근로계약에 파트타임이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니까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업체에 속하고 4대 보험 기본급 이상이어야 되죠. 그리고 대표자나 임원 대표자의 배우자, 이런 배우자나 또는 임원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서가 안 됩니다. 그 자원봉사자도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은 빼고 대표는 됩니다. 대표는 되기 때문에 대표는 유급 근로자로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형별로 조건들이 좀 있어요. 여기 이제 신청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형태를 그 온라인에서 들어가서 아니 온라인도 그렇지만 그 안에 등록서도 그렇지만은 신청서에 그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일자리 제공하겠습니다. 나는 서비스 제공할래요. 아니에요. 저는 혼합형이고 아 제가 좀 굴지도 크고 포부가 크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지역사회 공헌형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른 겁니다. 기타형. 그 중에 이제 그런 걸 골랐을 때 아까는 그 일반적인 요건이고요. 이번에는 그 사회적 기업을 골랐을 때이 맞춤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인증 요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일자리 제공형은 근로자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3% 이상이야, 3%. 근데 일자리형이 대공용이 되면 5명이 있어야 돼요, 5명. 일자리 제공인 고용 비율이 30% 이상이지만 5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여기다 지금 뺐는데 그거는 유념을 해두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수혜자 중에 서비스를 아까 준다 그랬죠. 서비스를 받는 취약계층이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됩니다. 혼합형은 요거 두고 두 개를 믹스해가지고 해놓은 이제 혼합형인데 이건 뭐냐면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 고용 비율, 그 다음에 전체 사회자 수혜자 중 사회 서비스를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30%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혼합형이다 보시면 되고, 지역사회 공헌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정하는 지역에 해당 조직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나 서비스를 받는 취약 지역계층이 비율이 2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심의를 거쳐서 인정하는 지역에서 하는 거죠. 심의를 거쳐서 인정하는 지역. 인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근로자 중에 20% 이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지역 상황에는 상당히 낙후되고 취약계층이 많고 이런 데를 아무래도 선정을 하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빈곤하고 소외되고 범죄되고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는 그 목적이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지출이 전체 수입 지출의 4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의 빈곤을 뭐 어느 정도 공헌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해서 컨설팅, 마케팅, 자금들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회사도 지역사회 공헌형인데 이럴 때 이런 그 법인의 목적이 해당하는 부분 수입 지출이 전체 수입 중에 또는 지출 중에 4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요런 부분은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형은 사회적 부분에 실현해서 취약계층 고용 비율. 아까도 말씀드렸던 애매한 거, 사회적 비율이 애매해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 육성 전문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인정을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볼까요? 인증은 기본적으로 그 인증을 받을 때, 처음에는 그 인증계약 공고가 뜹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증계약 공고가 연중으로 뜨는데 아니 연중으로 뜨는 게 아니고 공고는 보통 이제 그 전년 해라든지 1월 달 정도에 뜹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 있다가 보통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은 상시 접수를 해요. 뭐 직접 가거나 아니면 또 우편으로 접수를 하는데 사회적 기업진흥원 한국 사회적 기업진흥원 여기 육성 평가팀에 초를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후에는 반드시 통합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등록을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예비사회적 기업은 연 2회 정도 해요. 2회 정도 하는데, 이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17년에는 3월, 9월에 했답니다. 그래서 통합정보 시스템에 가서 등록 건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면은 권역별로 그 지원 기관이 있어요. 진흥원은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진흥원, 서울은 뭐 어디 이렇게 진흥 한데 있는데 거기에 상담과 컨설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증 신청을 이제 접수를 하고 아까 공고 아까 이제 공고죠. 공고 뜨면은 상담의 컨설팅을 받아서 접수를 하고 접수한 다음에는 서류나 이런 걸 이제 검토를 진흥원에서 하게 되죠. 이 왼쪽의 프로세스는요, 전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진흥원이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이 말도 안 합니다. 이건 다 지자체에서 위임받은 권역별 지원 기관에서 다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 심사까지 끝나고 나면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추천이 되죠. 진흥원에서 중앙부처. 아, 이게 이 기업은 뭐 충분히 사회공헌도 할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할수 있는 대로 하면 진흥원 고용노동부가 검토 보고자를 이제 제출하고 여기 제출하고 결국은 고용노동부 어디서 하냐면 사회적 기업 육성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인증 심사를 한 다음에 인증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쭉 절차가 나와 있고요. 아, 감사합니다. 별풍선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절차를 이렇게 쭉 보시면 왼쪽엔 권역별 지원 기관과 옆에 보시면 신청 접수 때 한국사회적 기업연구원 이게 인발부하죠. 근데 오른쪽에는 전부 권역별 지역 기관이 다 하고 왼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되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오른쪽은 지방자치장 또는 중앙부처장 이 인증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제 그 신청을 할수 있게 이렇게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증받을 때 서류는 뭔가 하면요. 이거 보시면은 그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그 사이트 가시면 여기 통합 사이트도 가보시면 거기에 서류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제가 정리한 건데 좀 보시면 인정 신청서가 있어요. 우선 그래서 사회적 기업육성법 규칙 별지 1호에 따라서 서식이 있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조직 형태 그죠? 조직 형태가 개인 사업자인지 아니면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목적 실현을 진짜 이 사람들이 할 거냐? 이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증빙 서류가 있어요. 거기 신청서 보면은 거기에 증빙을 이렇게 합니다라는 그런 부분을 거기 적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별지 기타형 이런 걸 이제 별지에 따라서 서류를 제출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업이죠. 예비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의 회의록 이런 걸 이제 공중부에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은 아까 뭐라고 했죠? 그 6개월 정도의 비용 그러니까 쓴그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 돼야 된다 했죠. 그 부분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니까 사회적 기업은 그 부분을 재무제표비나 증빙서류를 세무법인이나 회계 쪽에서 확인을 받으셔서 내미시면 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그런 거 필요 없겠죠. 그죠? 아까 3개월 동안 내에 매출을 한 것만 있으면 되니까 매출을 증빙서류만 확인을 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증받은 전관이나 규약이 있으니까 전관하는 거뭐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기관 지자체 시설비 지원 사정 확인. 이건 지원 받았나 안 받았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쓰고. 요 제가 이제 하나 넣는데 여기는 없어요. 근데 근로자 채용 서류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사대보험 증명서.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사회적 인증 기업에 공고가 뜨면 바로 신청해가지고 사회적 인증을 받으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이 이게 일자리 제공인 있고 해서 현재 정부가 그 사회적 기업을 통한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하려는 그런 그 검토를 하고 있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향후에는 그 사회적 기업을 법인격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검토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인증을 받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 자체를 법인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사회적 기업을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법인체를 해가지고 인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 기업만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 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향후 정책을 그저 한국일보에서 작년 10월 때 나온 걸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반성의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법인 기업을 10년 동안에 해서 처음에는 50개 이렇게 기업인데 이제 1856. 그래가지고 근로자도 뭐 2539명에서 35,000명에 이르는 근로자를 갖게 됐죠. 근데 이 법인 기업이 너무 혼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증이 까다롭고 수익 활동에 제약이 많다. 그래서 이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허가나 절차가 좀 까다롭긴 해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어좀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것 같고, 또 하나는 인증제도를 악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비영리단체가 일단은 뭐 사회적 기업 인증 받아가지고선 지원 다 받은 다음에 정관 바꿔가지고선 수입사업으로 다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반성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게 사회적 기업만의 법인 기업을 신설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성 이런 것 법적지를 명확히 해서 설립은 사용보다 굉장히 쉽게 하고, 그다음 악용을 없애서 양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보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CIC라고 Community Interest Company라고 해서 영국이 사회적 기업이 법인 기업을 잘 하고 있답니다. 지역 공동체 이익회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예 법인 기업이죠. 인증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회사처럼 주식회사처럼 설립 신고를 적용하되 기업 자산을 사회적 소유로 기속 기능 사 형태. 뭐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그 공헌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금 이제 사회적 기업만이 할수 있는 그 사업 과제 이런 것도 이제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 섹터들이 지금 한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아니 되시면은 사회적 기업만의 리그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될 때에는 이제 그런 과제를 어떻게 할 거냐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 쪽도 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전개는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쭉 말씀드렸고, 혹시 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말씀을 지금 다 드렸는데 관련해서 뭐 궁금하시거나 또는 문의사항 있으시면 여기 좀 채팅에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뭐 저희 코테라 문의하는 난에 올리셔도 좋고, 정실 및 카페에서 올려서 좋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계속해서 저하고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따로 없으신가요? 얘기가? 예, 사회적 기업은 뭐 한번 해볼 만한 기업이고, 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봉헌한다는 그런 데에서는 상당히 그 바람직하고 좋은 그런 인증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계속 교육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그 R&D 전화 상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허 관련에 대한 전화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년이 가도 널 사랑해. 별풍선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이 특허 관련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술 부분에서 특허를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 인정을 받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그 어떤 그 보장이라고도 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침해할 수 없는 그런 권리를 확보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특허 관련해서 이제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컨설팅도 지원을 받고 싶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사업을 갖고 나왔고요. 그래서 기술협회에서 하는 사업을 일단 소개를 드리면은 특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특허 추론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중소기업이 평가받는데 이 지식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부분의 배점이 크기 때문에 마철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하는 특허 권리 확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단계 특허 추론 특허라는 거는 이 뭐냐 하면은 기술 개념을 정의하는 그 원천 기술 단계 특허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계열을 정의해서 추론 향 없이 단순 추론만 진행한 특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록 올린 심사 진행을 위해서는 이 원천 기술을 응용한 기술 유선 청구향으로 만드는 이 보정 작업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그 추론 부분이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받을 때 배점을 충분히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지원 대상은 기술 평가를 통해서 금융을 준비하시는 기업도 있어요.
뭐 기보를 또 그죠? 또 기술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부설 연구소 또 이노비즈 또 벤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기술 기반이 있어야 기술 평가를 제대로 받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정책 자금 신청 때에도 기술 기반 경쟁력 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필요하신 분들. 그다음에 등록 특구로 발전시켜서 기술 사업 특허를 빼자고 하신 분들. 그래서 등록특허는 물론 여기서 이제 심사청구를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협회 지원금은 저희가 이제 따로 지원을 이제 쿠폰을 지원해드리지만 기업 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특허 관련 지원 사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또는 지식재산센터 이런 데서 주는 그 특허 관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협회에서 하는 정실 카페. 여기 들어보시면은 이 사업들을 자세히 그 다운로드 하거나 보실 수가 있는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 이제 올해 그 1월 3일 날, 이거 좀 잘못됐네요. 1월 2018년인데. 이 나온 그 지식재산 창출 사업이 있는데 글로벌 IP 기업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디서 하는 거냐면 대전 테크노파크입니다. 지식재산센터. 여기서 대전의 중소기업의 지식 경쟁력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식재산 창출 사업 이런 그 지원 대상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업명이 지역 지식 재산 창출 사업 지원 사업, 글로벌 IP 기업 육성 지원 이런 게 있고요. 이거는 주체는 물론 특허청이 하죠. 물론 지자체인 대전광역시가 이제 같이 하는 건데 주체는 이렇게 하고 주관은 이제 여기 지식센터하고 한국발명진흥회. 이게 사업 목적 뭐냐면요 수출 실적이 있거나 18년에 안에 없어도 돼요. 18년에 수출 예정인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해서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 지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사업 기간은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고요. 당연히 시출 실적이 있거나 아니면 수출 예정이 있겠죠. 그럼 수출 예정인 걸 갖다 증빙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뒤편에 이제 보시면은 지원 규모도 있어요. 해외 지원 이제 선정이 되시면은 여러 가지를 많이 지원을 받습니다. 해외 출원 비용 지원을 특허 상표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300만 원에서 2천 아니 700만 원까지 이렇게 대해서 지원을 받고 또 특허도 특허 기술 홍보 제작, 홍보 영상 제작, 특허 맵, 이런 것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에서 디자인 맵, 제품 디자인 개발, 포장 디자인 개발, 브랜드도 신규 브랜드 개발, 리뉴얼 브랜드, 비영어권 브랜드, 기타 뭐, 기업 IP 경영 진단 구축도 하고, 또 특허랑 디자인 융합 개발단,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태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디 들어오시면 잘볼수 있냐면 우리 정신 및 카페 보시면은 그 특허 지원만을 위한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 가지고 쭉 들어가 보시면은 그 프리미엄 회원들이 되시면 이런 걸 이제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잠깐 뭐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은 그 15만 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굉장히 그 가성비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뭐 모든 과제들 정보가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용 메뉴가 있어요, 또. 맞춤 상담도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안에 들어와서 특허 관련하면, 특허를 지금 받고 싶은데, 뭐, 관련 과제를 좀 나래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했어요. 그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원 있잖아요. 평생교육원, 이거 뭐, 이제 빵빵한 교육비 많죠. 특허뿐만 아니라 특허를 어떻게 출원하는지, 그다음에 또, 그 외에 그또 벤처기업은 또 어떻게 좀 만들어지는지 이노비즈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의 많은 교육 이런 부분들의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이것도 무제한으로 들어와서 볼 수가 있고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포인트 코칭도 특별히 그 회장님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뭐 할인받아가지고 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컨설팅 상품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벤처 뭐 기업부서연구소 이런 부분들 정책 금융자금 이런 것도 이걸 이제 받으시면 이걸 이제 써가지고선 또 나와서 이렇게 진단도 받으시고 또 컨설팅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게그어 여기 이제 평생회원이 되시면 평생회원은 15만원 플러스 15만원 30만원이시면 되시는데 여기는 뭐 기도 검정시험도 이게 뭐 할인까지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신청해서
그 많은 좋은 정보와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 기업이 사실 그 이윤만 추구해서는 정말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인가요? 3일 전이구나. 그것도 이제 뉴스에 보니까 그 뉴스는 이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CSR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있던 기업에서도 그 사회에 이익을 환수해주는 그런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언챙이 수술도 하고 또뭐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들 뭐 진짜 숨어서 일하는 잘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또 저기 포상도 해주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사회에 반드시 기여하는 그런 기업들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눔을 갖는 그런 사회가 되려면 오늘 그 주제로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한번 봤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급한 것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그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기업을 하시면 삶도 보람되지고 국가 사회에도 큰 발전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뭐 말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멘트 있으셔도 좋겠고요. 있으신가요? 예,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 엑셀 자료를 좀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셨는데 여기에 그 채팅이 안 들어와서 나는 자료를 못 받을지 모른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코테라 10일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또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엑셀 보내드릴게요. 상가연패님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마치겠습니다.